구토, 불면. 이제는 신체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증상도 알고, 원인도 알고, 치료 방법도 알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떡하죠? 난 임상심리사가 아니라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네.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냥 자네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산다는 건 어떻게든 후회가 남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선택할 때 나는 덜 후회하는 일을 선택하지. 언니, 우리 놀러 가자. 밤기차 타고 춘천 가자. 그러든가. 너 어디야? 언니, 아유, 나 버스 탔어. 나 기차 못 탔어. 아, 그러지 말고 저 이따가 춘천에서 보자. 어, 춘천에서 봐. 어? 얘는 지가 가자 그러니까. 너에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어? 기차 여행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기차 여행? 자살 여행? 춘천 밤기차 여행. 아니 지호, 걔는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어? 네 동생 뭐냐고? 아니 지금 이게 장난이야? 어? 아니 무슨 놈의 장난이야?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이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유경이 뭐가 되는데? 네가 지금 한 짓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뒤틀리는 수가 있어. 응? 야, 너 잘못한 줄은 아니, 네가? 아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해도 우리 언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데. 시끄러! 네가 무슨 말 해도 그래봤자 네 변명하냐? 그래? 많이 늦어? 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많이는 아니고. 어, 가서 얘기해 줄게. 어, 그래, 미안. 이번 정찰역은 대성리, 대성리역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에서 내려 이쯤에서 돌아가면 많이 늦지는 않을 거야. 알아. 나는 화장실 갈 테니까 알아서 가.
너 그거 마스터베이션이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슴 만지작거리는 거.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하반신은 엉망이었지만 허리 위로는 깨끗했어. 그렇게 누워있는 엄마가 정말로 죽었을까 싶기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봤는데 섬뜩했어. 그때부터였을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거. 동이 가슴은 어땠어? 차가웠어? 준표 씨한테 다 들었어. 미안하다고 했어. 변명도 못하겠네. 무조건 지호가 잘못한 거야.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지호가 잘못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그리고 동진은 자세히 얘기 안 하면 괜한 오해 살까 봐. 나 좀 답답하지? 무슨 일을 겪으면 곧바로 반응하고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의식이 떠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동진이가 무리하는 거 보면서 어쩜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미안하다. 40 지나고 50 지나고 가끔은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괜찮을까? 은우야. 말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 내가 밥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야 내가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소리... 말하지 마, 제발! 당신이 그랬잖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잘 될까? 동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확신해?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서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사는데 확실한 게 어딨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 이러기엔 너무 늦었어. 선택하려면 훨씬 전에 했어야 됐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유경이한테는 나 사과할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원주 사는 K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떡하죠? 상대방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개양, 하느님은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은호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네가 행복해져야만 이 세상도 행복해진단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같이 용서를 빌어주마. 행복해져라, 은호야. 내 고백.